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절대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오정 아시지요? 어떤 회사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시험관이 사오정에 물었습니다. 영어를 좀 하십니까? 그러게 사오정이 남들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관이 그러면 김대리 좀 바꿔주세요를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Mr. Kim, please 그랬어요.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험관이 말했습니다. 하나 더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통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통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그랬어요. 맞습니다. 전 세계 전화는 통화 중일 때는 또 하기 때문에 또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 오전에 이제 2부 예배 때는 렘넌트들이 일국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런 좀 웃은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상 빡빡 쓰고 다니는 사람들, 뭐 절에 적강까지 심각한 사람들, 그 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늘 항상 기뻐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일이 생겨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으로 바꿔줄 거니까. 지금 생긴 일 문제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지 마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쁨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특징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 감사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 늘 심각해. 안타깝지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일을 뭔 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심각한지 몰라.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영계 성도들은 삶의 발걸음, 모든 발걸음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담겨있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랬어. 워낙 기뻐할 게 없으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지금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될, 불안해야 될 시간표지만은 기뻐해라. 아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단에게 당하지 말고 허감에 잡히지 말고 기쁨 충만을 체험해라. 특별히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뭐 이렇게 나누어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올 한 달은 가정 복음화의 달이다. 그래서요, 집중 전도 주일로 정해야 돼. 집중 전도. 평소 때도 하지만 올 달의 주제가 뭐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전개해서 생명을 살려내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주제가 상반기 전도운동의 이 핵심이에요. 가정복음화. 내 가정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 여섯 가지 저주 속에 빠져서 지금 순서대로 고생을 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 그 가족을 이유 없이, 어떤 이권 관계 없이, 어떤 과거의 상처 상관없이 이번 기회에 살려내자.
이번 올 한 달 동안에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정말로 그 가족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불신 부모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제 불신 부모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최고의 효도, 그것이 바로 불신 부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구원의 이 놀라운 서정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물론 선물도 중요하고 물론 그렇게 요즘 어르신들이 현찰을 좋아하는데 현찰, 현금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기본으로 드려야 되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왜 그리 하느냐? 불신자들처럼 막연하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적은 아버지 어머니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서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았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자,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목요일에 효잔치를 해요. 효잔치. 작년에도 막 이거 뭐 오후 2시부터 하는데 아침부터 어르신들 와 있어요. 신선 설렁탕에다가 설렁탕을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 몇천 그릇을 시켜놨는데 아침부터 오후 2시 한데 아침부터 앉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할 일이 없어요. 아마 이번 목요일도 마찬가지일 거야. 오전 9시부터 와서 앉아가 있는 거예요. 종일 그렇게 갈급하고 노인들이 많아. 그리고 작년에도 한 3층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 송해가 온다 그러니까 더 난리야 지금. 전국 노래잔치 팀들이 다 와요. 그럼 오다 보니까 막 소문 나가지고 지금 뭐 난리입니다 지금. 4,500장이 다 나갔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래 장로님 목사님 이제는 절대로 이거 지금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게 3,5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4,500장이 나가 다 온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000명 어디다 넣겠습니까? 못 오도록 기도해도 나 개척하고 내 작으로 내가 못 오도록 기도해도 도록에 기도를 하는 거 처음 들었네 내가. 참나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내가 진짜 그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효도 우리 하기에 다 그 제가 그때 이제 송혜가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막 드롭도 가수들 나와서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착 하고 그러면서 막 부를 텐데 내보고도 하나 부르래. 그래야 마음 열린대. 그 내가 망가지기로 했어. 하나 부르고 바로 영접 메시지 하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통해야 되지. 뭐 내가 막 꼬르꼬르하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목사니까 그렇지 이리 되기 때문에 똑같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난리야.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라도 아직까지라도 눈치를 못 채고 초청장 못 받았으면 교육자실에 가서 달라서 500장을 숨기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뭐 다 우리 형제 목사님으로 그게 우리 교회 부모를 위해서 숨겨놓은 게 돼. 초청장이 없어 들어오지도 못해. 그러고 이제 막 상품을 막 텔레비다 뭐다 막 주는데 그거 없으면 받지도 못한다니까. 그 초청장에서 남발을 내놓고 표절 이제 상을 받을 거 또 각자 나눠주는 상이 1인당 얼마짜리 3,000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당장 저 1,000개를 더 준비를 더 해야 될 판이야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어르신들을 죽기로 인도해서 정말 생명 우리 목적이 뭐냐? 뭐 세상에서 하는 그런 효단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효단치 해놓고 우리 목적이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내가 송해부터 영접시키려 그래요. 이 행사 전에 온대요. 날 찾아온대요. 15분 전에 온다. 잘 됐다. 내 방에 올라오래. 올라가지고 내가 이분이요. 90 몇 살인데도 얼마나 건강한지 말이야.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냐. 비밀이 소주 하루 세 병이래. 소주를 하루 세 병씩 먹어요. 건강해. 희한한 체질이지, 그거. 그래, 내가 그래. 소주 먹어라. 먹으면서 예수 믿어라. 내가 그걸 할 거예요. 또 예수 믿으면 술 꺼내라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구원하고는. 그래서 내가 그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가 있어올라 그래요, 지금. 영육간에 이 치유 회복시키는
그날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뭐냐? 영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행사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 만나면 생명줄 던져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자가 할 일이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그러라. 내게 있는 거 주는 게 뭐 어려워요? 없으니까 주는 게 없는 사람 주기 힘들어요. 아, 돈 천만 원인데 돈 그 많은 이만은 돈 십만 원 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드냐고요. 돈 없으면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속에 정말 복음 있다 하면 복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르신들의 선물이 뭐냐? 영생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의 이 서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는 날이 되는 영적 잔치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제목이 절대 은혜. 이 말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요약이 뭐냐? 절대 은혜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도 절대 은혜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시간 뭐 하겠어? 이 좋은 봄 날씨 말이요. 저 설악산으로, 지리산으로, 들러산으로 놀러 갈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서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응? 인간 끝장께 살 텐데 인간의 이 제대로 모습을 갖춘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들이 된 것 참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아니고는요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의 사실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을 통해서 영계전 성공을 특별히 오늘 초청받은 사역들이 막 2부에든 다 와서 2부 때는 뭐 저 끝까지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왔다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냥 그것이 왜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지 답을 얻는 그런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23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매주 우리가 지금 요즘 그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로마서 전체 한마디로 딱 말하면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이 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이 초반에서 왜 우리에게 참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이 뭐냐? 인간의 죄 문제예요. 인간의 죄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까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언급의 절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총 정리를 해버려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가난한 아이도 죄가 있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슨 갓 태어났는데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그 핏덩어리가 뭘 안다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 이런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육신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인간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동물을 비슷하게 생긴 동물 아니에요. 동물은 육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영혼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영혼과 육체.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과 육체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영적 부분이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영이 다 죄를 지었다. 영적으로 죄인이라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저 사람 아담의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인류의 죄가 시작됩니다. 모든 인류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종노릇을 합니다. 떠나면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도 사단도 다 필요하고 나는 나야.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사단 종노릇 하다가 사단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운명이에요. 그리고 자자손손이 그 죄는 이어집니다. 원죄 자범죄 계속 가문의 저주라 그러죠. 가문에 쫙 대를 이어서. 그래서 보면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간다. 죄 때문에. 자, 로마 6장 23절에서는 이런 죄의 삭선 뭐냐? 죄 값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랬어. 죄 값은 사망이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냐? 심판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생각해 자살하잖아요. 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골치 아픈데 막 탁 떨어져 죽어버려요. 다 이 골치 아픈 거 다 없어지지 않냐? 골치 아픈 육신적인 거 없을지 몰라도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자살이 돼요. 왜 죽여? 왜? 자기를 왜 죽여? 자기를 왜 죽여? 자기 겁니까? 하나님 건데. 생명 죽게 있나면 주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친데, 로마 히브리 9장 27절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범죄한 인간의 운명이에요.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한 아이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그 질문했어요. 아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랬어. 맞아. 박수 딱 쳤어. 또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지옥은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랬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요. 그래. 정답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요. 재벌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학자를 하든 뭘 하든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요. 아주 정확한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원죄 잡음죄로 인해서 지옥 갑니다. 영원한 지옥불로. 이런 인간의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지옥 못 가기. 이 땅에 살면서 지옥까지 살지 못하도록.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도록. 빠져나오라고 지옥에서. 아멘. 운명에서 빠져나오라고.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라고. 불신자 어디서까지 상태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가 집중 전도하는 거예요. 이곳에 오늘 혹시 초청받은 분 있으면요, 우리 새가족들은 이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다 보이는 건 원래 없던 거예요. 없던 거. 없던 건데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쓴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만드는 작품이에요. 중요한 것은 안 보여요. 생명과 관계된 건 안 보여요. 지금 이 방에 공기 5분만 차단하면 질식사가 다 죽어요. 공기 보입니까? 마귀가 보여요? 성령이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귀신이 보여요? 육신의 눈에 보여요. 생각이 보입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정신이 보입니까? 계속 보이지 않는 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안 믿어집니까? 보이는 거는요, 전부 안 보이는 데서 다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본론이에요. 오늘 우리 새가족들 영의 눈을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의인이 된 죄인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라는 이 말의 이 시제는요, 현재형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저주받은 그 죄값이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 배를 찹니까?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젖을 빠는데 젖이 빨라는데 이빨로 뭡니까? 아니 뭐 무느냐고요? 왜 그렇게 태어난 동생을 발로 찹니까? 어디서 배운 버릇이에요? 원죄예요, 원죄. 아시겠어요? 원죄로.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한 이 죄값은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로부터 이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못하더니.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 다 뺏겨버려요. 엄청난 신분과 원수, 인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엄청난 지혜, 엄청난 능력.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시달려야 하느냐?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억울하다. 억울할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해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이 범죄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말을 안 했어요. 이것을 친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임으로. 이게 뭐냐?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 당시 이 사회에 2000년 전에는요, 사회에서 상용되던 용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이 많아서, 노예라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재산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냥. 짐승같이 취급했어요. 근데 누군가 이런 이 인간을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나서 그 노예 정수를 가지고 노예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너 이제부터 노예 아니야. 너는 해방돼서 너는 이제는 내가 너 노예 값을 다 치르기 때문에 너는 당당하게 좀 자유롭게 살아가. 그렇게 해 주는 것을 뭐라 하느냐? 속량이라 그래, 속량. 자유를 선언하는 행위, 이게 속량이에요. 너 자유다. 너 이제부터 해방이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연어 고기 아시죠? 연어 고기, 연어 고기를 모성애 물고기라 그럽니다. 연어가 기분돼서 이 알을 까놓으면요, 알을 까 수천 개를 까놓습니다. 그러면 이 연어가 이 알을 다른 고기들이 물고 갈까 싶어서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탁 지킵니다.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키냐? 부화될 때까지. 부화될 때까지 계속 온도 지키면서 그 물 막으면서 그 옆에서 계속 온도를 가지고 조절해 가지고 부화를 시킵니다. 부화시키면 수천 마리 이 연어들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연어들이 막 태어났는데 이제 난 부화됐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어미가 자기 몸을 대줍니다. 그럼 새끼들이 막 쪼먹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어미는 그 새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바칩니다. 나중에 뼈만 남아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게 연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애가 있는 물고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찢어 피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말해서 한마디로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의 은혜다. 속량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벽하게 바뀌게 돼 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의인으로 바뀌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몸과 살이 찢기고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로부터 이제는 법적으로 해방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자유라니까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이요. 저주 없습니다. 불신자는 그 대가 받아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없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아멘. 죄와 사망의 법하고는 상관없다. 우리 죄도 상관없고 사망도 상관없어요. 우리 오늘 죽으면 천국 입성이야 그냥. 생명의 승리의 법.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도 없어. 예수 믿기만 하면 법적 해방. 아멘.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보면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자랑하지 마라. 금방 떨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 얻게 되었다.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가 은혜라야 믿음으로 말미암 구원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런 신분이 되었을까? 여러분이 대단한 신분과 특권을 가졌어요. 그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자다가도 뭐
꿈자리 시끄러우면 예수 이름 명하는 물러갈지가 다 물러가요. 여러분 신분이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막 그냥 성령 역사해 버린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권세. 귀신 쫓아내는 권세. 하늘 군대 동원하는 권세. 전국 시민 권세. 세계보험 할 수 있는 권세.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 모두 통틀어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 하나님 은혜 속에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절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누려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 천주교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 중에서 교황 말 한마디면요. 이거는 막 성경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웃기지? 교황의 프란체스코 말이면 성경과 동등하게 인정할 정도로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교황 프란체스코가 뭐라고 말했냐?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으며 신앙이 없으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구원론이 잘못되기 때문에 천주교는 이단이에요. 아시겠어요? 천주교 다니면 구원 없다니까요. 아이고 천주교 다니다가 이 교회 온 지 지금 한 달 됐는데 너무 천주교 깔는 거 아니냐? 왜 깝니까? 왜 깝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구원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 없다니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 것이 돼요. 자, 믿음이 없이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양심이 구원한다. 말 됩니까? 그게? 그래서요, 천주교는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아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형제 자매예요. 유대교, 모슬렘, 미지의 신, 뭐 무속인, 양심에 따라 살게 되면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인 보편 구원주의예요. 만인 보편 구원주의.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다원. 종교 다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 이걸 한국에서 WCC의 주장이에요. 이 WCC를 주장하는 교회는 뭐 만인 구원주의. 뭐 정교회, 뭐 불교, 뭐 중, 뭐 다 같이 쫙 써가지고 WCC의 대표적인 통합책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 개신교가 언제 무너지고 언제 천주교가 부흥된 줄 아세요? 교황이 한국 왔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마중 나와서 두 분이 만났어요. 다 이 WCC 사상이에요. 프린스턴 신학 사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신학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셔야 돼요. 교황이 왔을 때 한경직 목사 만났다. 그날 이후로 천주교는 확 100만 명이 부흥되고 기독교는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성경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의 양심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양심? 양심으로 구원받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이유가 뭐 있어요? 양심대로 살면 되지. 성교할 필요는 뭐 있어요? 양심대로 사는 아프리카 사람 구원받는데 성교사가 말라고 그거 가가지고 뭐 위험하게 가가지고 그 목숨 걸고 성교합니까? 인간의 양심 더러운 누더기예요. 저 사람 양심이 착해 더러운 누더기예요. 그것이 절대로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국의 유명한 최고 설교가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 심지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요런 논리들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를 본받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윤리, 도덕, 인격, 무슨 정빈, 무슨 전부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 가지고 보기, 그거 가지고 예수를 본받아가려고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종교 형인이 아니다. 그 말이. 이게 수준 높은 말이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라고. 양심, 착하게 산다고, 정빈하다고, 윤리 도덕이 깨끗하다고, 그건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지요. 뭐 교회 다닐 필요는 뭐 있어요? 선지 가든 물 좋은 저 절에 가지 차라리. 공기조차 놀러 가가지고 절에 가서 꿉벅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뭐 이래 복잡한 주차하기도 힘든 이 예언계 나옵니까? 구원의 기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절대 은혜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받은 새가족들은 이어지는 각 부서별로 가서 여러분 새가족들 다 가서 영접 메시지 들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울산대교. 울산에 가면 울산대교가 있는데 울산대교에 40대 엄마하고 중학생 딸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60m 아래 바다에 투신하겠다고 그렇게 가 있는 것을 주위에서 보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하고 소방서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자살하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설득을 하는데 경찰이 협상 요원을 붙였습니다. 협상을 하는 요원을 붙였는데 이 5시간 긴 설득 끝에 이 모녀를 그렇게 구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걸어도 계속 울면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계속 힘들다 울면서 힘들어 소리만 계속해서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절대 협상 요원이 절대 성급하게 그렇게 막 급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 협상 요원은 신중하게 대화 연결 고리를 계속 이어가면서 시도를 계속하면서 이분들이 타고 갔던 차 안에서 발견한 수첩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극단적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음문을 열면서 힘든 부분을 공감하면서 들어주면서 품어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도록 말이 5시간이지. 정말 피가 마르는 위기 속에서 5시간 동안 이 모녀 생명을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협상 요원을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두 모녀를 살렸어.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자 우리가 이 불신 영혼을 우리가 이 살려내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뭐 몇 마디 해보니까 뭐 싫다고 부정적 말한다고 기분 나쁜 말한다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런 방법을 해서 어떤 공감을 가지고 해서라도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냐. 영혼이 육체보다 더 소중합니다. 육체는 120년 끝납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120년 끝이. 영혼은 영원합니다. 육체는 버리면 끝이. 영혼은 영원히 갑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게 없어요. 그 영혼 구원에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느냐. 우리 교회 성도가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복음을 막 위로하고 막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옆에 무속인이 그렇게 있었어요. 무속인도 몰랐지.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 이렇게 신방을 가서 했는데 옆에는 무속인이 감동을 받아. 그 나도 예수 좀 알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무속인에게 몇 달 동안 매주 찾아갔고. 저 지난주 들은 얘기예요. 무속인 담당 장로가 낸 이야기였어요. 사진 보여주더라. 이분이 이 무속인인데 이렇게 돌아왔다고. 사진을 딱 보여줘. 내가 사진 보니까 20대 같아. 근데 50대라.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50대라는데 얼굴이 이렇게 젊어 보이냐 하니까, 목사님 안 그랬어요. 뭐 형편없었는데 예수 영접하고 사람이 변했어요. 장로님이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그 전도사님 대단하죠. 한 영혼을 위해서 막 집중, 전도사 바쁩니다. 근데 그 사람, 그 무속인에게 그 차, 집, 입원 있을 동안에 막 그 짧은 입원 있을 동안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해서 그 무속인 우리 교회 등록했대. 왜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의 가슴, 그 열정, 그 영혼을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람을 이게 복음 전해서 이 무속인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 시달리는 사람. 무속인 전도하는 분들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벌의 길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는 뭐 지옥같이 사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지옥. 구원받게 되면 이 땅에서 천국 누리다가 영생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통틀어 하나님의 절대 은혜였더라. 영계 성도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이번 한 달 동안도 집중 전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지역, 학교 모든 지역에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현장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